선생님 알죠? 이 복싱. 예, 예. 구기 종목의 일종이라고 봐야 돼, 복싱도. 예? 잘한다고 복싱 선수들이. 알겠습니다. 매일 뛰니까 이런 거 움직이고 할 때. 예. 잘해. 타겟이 약간 스포츠랑 관련된 사람인가요? 되게 궁금하긴 해요. 스포츠보다 옛날에 쌈을 좀 잘했지. 아, 그래요? 응, 쌈을 잘했어. 자, 쓱 봐. 이거 그 옛날에 벌써 봄이 나오잖아. 이용이 싸움을 잘했다고요? 잘했어. 자, 오늘 의뢰인은 바로 개그맨 지상렬 씨입니다. 오빠, 너 잡이 뭐예요? 멀리서 보고 해보신 줄 알았어요. 왜 인생에 좀 진맥 좀 해드릴까요? 오늘 능망 나가는데. 이건 찔려요. 그리고 정말 친해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? 야, 개관상 보는 애 난 진짜 그 희한하대. 상렬이가 딱 보더니 형님, 갖고 계세요. 걔도 관상일대. 상렬이가 또 술 이해 다 하고 잘 통해. 그래서 주제를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. 아니, 술! 오늘 의뢰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 있으신 거예요, 지상렬 씨를요? 우선 뭐 끝나고 네. 나중에 이제 통분해서라도 가시자고. 이것도 있고. 네. 회식 때문에 지금. 뭐 그게 우선 일본이고. 안보성과에게는 의리! 의리는 야 진짜 상렬이 만한 놈 나와보라 그래.